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주택 하수구 막힘인데, 2년 전에 타 업체로부터 고압 세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해 본 결과, 고압 세척을 하지 않아도, 샤프트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라서 그렇게 마무리 했던 현장입니다. 실에 올라오고 있나요? 안 올라오네요. 아직 안 올라와요? 예. 아니, 무트론 로색해서. 일단 저 배관이 일로 오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기름이 가득하고, 예. 보시면 여기 이후부터 잡 이게 그냥 보시면 일단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수면이 드러나 있어요. 네. 지금 저 쫄쫄 나가는 물이 아마 저거 물일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그렇다고 여기 이제 수면에 물이 차 있고, 그 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나가는 배관인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이제 막힌 게 없어요. 지금 수면이 들어갔고, 근데 한참 가다보는데, 아까도 기름 덩어리가 앞에 쌓여 있어요. 이게 제가 보면 식당에서 내려온, 예. 저기, 저 아. 주방에서 내려온 기름들이에요. 이건 당연히 뭐 갈아야 될것 같고, 이거는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예. 일단 꺼봐주세요 한번. 예, 예, 꺼봐주시고. 아, 저는 대전 옥천 다 다녀요. 예. 지금 배관상 봤을 때 싱크대 지금. 일단 지금의 막힘의 원인이 한번 찍어보고 몇 개만 일단 소통시킨 다음에 기름이 버스청이 아니라 일반 작업으로 이렇게 가능한 기름이 그렇게 하시게 낫고 아니면 버스청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소통시킨다 제가 어떻게 시킨다 이렇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버스청이 낫고 안 그러면 그런 비용 안 드리고 그냥 버스 작업만 해도 스팀 작업만 해도 웬만한 기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막힌 구간이 비용 좀더 들여서라도 고압차 하는 게 낫고 일단은 조금 나서 좀 물을 내린다 물 볼게요. 일단 막힌 건 뚫었습니다. 그냥 지금 뚫은 상태고요. 지금 물 틀어 놓으세요. 그리고 네, 뻥뻥 뚫린 소리 나죠. 돌려서 지금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네, 쭉쭉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할까? 네. 일단 물이 빠지는 소리가 한번 틀리고요. 보시면 아까는 물이 차 있던 게 지금 물이 하나도 안 차 있어요. 이제 물이 싹 빠진 거예요. 그죠? 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싱크대가 어디서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싱크대 그래도 다 보시면 여기가 잘 막히는 구간이에요. 저 아마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부위가 여기가 싱크대 부분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쫄쫄 나오죠. 여기에 여기서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싱크대 물이. 자, 이렇게 기름이 많은 거예요. 고양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소통만 된 거예요. 근데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아까 장비 들어간 거고 이제 지금 욕실 지났어요. 고객님 지나서 쭉 갑니다. 제가 아까 욕실에서 보여드렸던 구간이에요. 여기가 아까 저 기름 있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쭉 가볼까요? 네. 네, 뒤쪽에서는 뭐 그닥 뭐 심하게 뭐 막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합처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라도 고객님은 막히게 되면 여기서만 작업하면 됩니다. 되고 그 보합처리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요 장비로만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깨끗하게는 다 해드릴 거예요. 최대한. 예, 그래도 왜냐면 기름이 아예 뭐 조금 붙었다고 해서 막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관련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고객님이 2년 쓰셨다고 분명 보합세척 하셨다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때 분명 깨끗하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예. 거의 한 시간? 예. 보합세척 한 시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예. 아마 막힌 구간이 아마 여기서만 막혔을 겁니다. 그때도. 예. 자, 일단 지금 물 잘 나가고 소통 됐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저 붙어있는 기름들을 아까 보여드린 이 기름을 제거를 해야겠죠? 아까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아까 남아있던 네, 요거 보이시죠? 사장님도 보시고 네, 저 기름은 이제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최대한 이제 제가 여기서 털어 드릴 겁니다. 네, 잠시만요. 그렇죠. 그럼 물 틀어 놓으셔도 돼요. 다 틀어 놓으세요. 저쪽에서 물 잘 나오고 있어요. 맨홀에서 보시면 저 기름 단단히 붙어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물이 다 차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안 좋아요, 고객님.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쑥 쳐진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제 얼마나 쓰실까. 이제 그게 기간이 정해지는데 혹시 고객님 여기 물 외에 뭐 고객님 뭐 이렇게 그릇 세척하는 거 뭐 약품 뭐 이런 거 많이 쓰세요? 네, 뭐 뚜러뻥이라든가 그런 거 안 쓰죠? 예. 별 쓰지 마시고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단단히 다 굳었잖아요. 아이고 지렁이도 살고 있네. 예, 지렁이도 있잖아요. 좀 전에 지렁이 있었죠, 지렁이. 살려나가고. 네. 여기 또 덩어리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죠? 네, 다 붙어 있죠. 네. 자, 먼저, 저 뒤에 부분 먼저. 네. 이 부분 좀 제거를 먼저 할게요. 여기가 좀 기울기가 안 좋은 구간이네. 기울기가 안 좋아서. 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 안 좋은데.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고 안 좋더라도 좀 더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겠죠. 오히려 지금 이제 저기 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싱크대 물이 이렇게 세진 않아서. 예. 욕실까지 틀어놨으니까 욕실도 그냥 끄실까요? 예.
갈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뿌연한 거예요. 여기 이제 기름.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서 부셔야 확실하게 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마 가면서 한번 갔다 왔다 두 번 갔다 왔다 해도 정확하게 포인트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저게 생각보다 단단한 기름이에요. 예. 좀 흐르면 또 있죠. 저렇게. 저렇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잖아요. 예. 저렇게 구멍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물이 맑아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부시면서 들어가야 되지. 여기가 안쪽이라 더워가지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배관이 좀 커가지고 잠시만요. 이거를 배관이 커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도 그나마 지금 배관이 커서 그래도 뭐 주택이라 하더라도 배관은 그래도 일반 우리 쓰는 가정집에 50mm 배관보다는 그래도 75mm라 예, 그거는 잘 해놨어요. 그나마 그래서 오래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사용 못할 거예요. 지금 밀고 오니까 드러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제거했고 이제 뒤로 점점 오면서 이제 물이 많이 저거 맑아져야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막힌 건 없어요. 자 이제 오면서 찾아야겠죠? 막힌 물건 여기까지는 이제 다 돌리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가장 이제 심한데 예, 여기까지 이제 돌리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주택 좋은데 이사 오셨네요. 이런 걸로 좀 속상하긴 해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좋아요. 따라도 올라오죠, 기름이. 예전에 전문가분들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그 아마 스프링으로 아마 예전에 여기 아마 전에도 아마 전에 사신 분도 막혔을 거예요. 예? 2년 전에 뚫을 때 보니까 예. 엄청 고생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아, 또 미신이 이제 자세하게 보니까 왜 저기가 문제가 있는지 딱 보이네요. 아까 자, 혹시 보셨어요? 배관이 살짝 꺾여 있잖아요. 예, 예, 뭔가 지방에 눌려가지고. 예, 이따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전 다 봤거든요. 보니 혹시 여기 싱크대에서 뭐 배가 뭐 그 양동이 큰 거 있으면 받아 물 받아 놓으셔도 이따가 한꺼번에 내리게. 네. 쭉 내려가요 세탁기에서. 좀 닦으니까 깨끗해 보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물 한 좀 틀어놔 보실래요? 잠깐. 왜냐면 저기 저 싱크대 배가 어디서 만나는지 알려드릴. 딱 중간에 보이긴 하는데. 예, 이게 틀어 내 버리세요. 네, 여기서 나와요. 여기 멀리서 보면 보일 거예요. 저 우측에서. 저 우측. 예, 예. 거기 구멍이 있어요. 아니, 아니. 자, 여기. 렌즈 앞에 보면 여기. 여기. 예, 거기서 나와요. 예. 싱크대. 그리고.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잖아요. 물을 한 번에 버려주셔야 돼. 이제 수면이 드러났죠. 이제 아까 덩어리 뜯던 건 다 미싱 된 거예요, 고객님. 예. 네. 깨끗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꺾여서 이제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기울기가 좋아서. 그리고 기름띠도 없고. 예, 네, 여기까지 뭐 좋아요. 나가는 데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싱크대 배관에서도 저 혹시 싱크대 밑에 그릇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 싱크대 쪽에서도 한번 넣어서 해드려야 될까? 싱크대 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안 빠지나요? 잠깐만요. 바닥에 이거 바닥에. 일단 기본적인 세척은 다 끝났어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미비한 부분만 이제 봐드릴 거고. 그러니까 작업은 앞으로 막혀도 여기서 뚫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고객님 여기서 기본적인 한 10m 이내짜리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셀프로 하셔도 여기서는 그렇게 고객님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아마 구멍이 요거밖에 안 나요. 그래도 물 만약 당장 급할 때 물은 빠지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왜냐면 여기서 꺾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꺾임이 많으면 저희도 강요를 안 해요. 왜? 걸리거든요. 안 빠져요. 예. 그냥 넣다가 안 빠지거든요. 여기서 잘 나가네. 잘 나가. 오케이. 이 정도 유속이면은 아까 거기가 좀 문제긴 한데. 보고 하는 거 보고. 확실히 깨끗하잖아요. 네, 깨끗해요. 네. 싱크대 좀 싱크대 틀어주세요 지금. 네. 네, 부세요. 네. 꺼볼게요. 네, 딱 나오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물이 이쪽으로 와요. 내리면은 이쪽 다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배관 부속을 크로스로 썼어요. T자를. 그러니까 Y자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나가게끔 유속을 만들어주는 부속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정 T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일단 나오면 벽을 쳐요. 그러면서 물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물 잘 나오고 있고 여기. 자, 보시면 자 보세요 고객님. 어차피 저기서 안 해서도 됐어요. 제가 넣었어요 역으로. 보이시죠? 이쪽 넣었잖아 제가. 네, 물 틀어 놓으세요. 예. 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 제가 반대로 이쪽으로 넣은 거예요, T자로. 물 버려보세요. 찌꺼기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쪽으로 막 오잖아요. 이 카메라 쪽으로. 아시겠죠? 다시 여기서 틀어볼게요, 이제 밀어 4개. 저 물 틀어놓으세요, 그냥. 저거 바가지 받지 마시고, 그냥 틀어놓으세요, 예. 됐어. 여기서 이제 밀고 나가니까 이제 맑아지는.
깨끗하네요. 딱 여기가 걸리는 부분. 잘 나오네. 뒤로 먹고 잘 나오던데. 맑은 물 나오잖아요. 오케이. 깨끗하잖아요, 저 괜히. 속이 후련하시죠? 지금 제가 여기 물 틀었잖아요, 고객님. 자, 보시면. 어쨌든 막힘의 이 상습 구간 여기에요. 여기 한번 이렇게 차요, 물이. 하고 내려가다가. 자, 보시면. 자. 카메라 어떻게 가요, 고객님? 자, 보세요. 여기 밑에 꺾여있죠? 쏟았죠? 바닥에. 네, 네. 바닥에. 네. 바닥에 쏟았잖아요. 저게 뭐냐면, 저게 아마 예전에 뜨거운 물 이렇게 많이 버리거나 그러면 집안이 약간 이렇게 살짝 배관이 이렇게 반듯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밑에가 살짝 눌린 거예요. 아. 네, 눌려가지고 배관이 요렇게 되는 거죠. 현재 요렇게. 아, 아시겠죠? 네. 요런 모양. 여기가 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위험해.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또 넘어가요. 이게 턱턱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엄청 배관하고 요 깊이를 보시면 돼요. 엄청 얇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깊어요. 보면 딱 산 넘어간단 말이야. 내면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까지 또 괜찮아.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물이 고여있죠. 물 꺼보세요. 물 껐어요. 여기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물 껐죠. 자. 지금 살짝 보이죠? 지금 배관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거의 한 80%가 차 있는 거예요. 다음 물이 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차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배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쭉 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고객님, 부유물들 보세요, 부유물. 저 부유물. 저 물은 지금 마셔도 될 정도 깨끗한 물이에요, 고객님. 자, 보시면 부유물이 가만히 있잖아요. 흰 거. 근데 자, 이제 물이 오죠. 쭉 가요. 혹시 뭐 약간 느끼는 거 있을 텐데 가벼운 거 무조건 위에 떠 있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한 물이면 식용유라잖아요. 식용유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계속 물만 나가요. 물만.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막힌 게 아니고 설거지 안 하는 동안에 얘가 이제 굳을 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일단은 일부 천장에 딱 붙어요. 그럼 기름이 아래서 또 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보다 항상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저거 이따 보세요, 고객님. 자, 저 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세요. 제가 틀었을 때랑. 저 물이 저대로 계속 있단 말이에요. 안 나간다고. 근데 물은 괜찮아요. 저 물은 평생 가도, 고객님. 100년 가도 저거는 말랐어 말랐지 뭐 굳을 일 없어요. 단지 추울 때 얼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여기서는 뭐 불가고 그럴 일은 없고 기름은 상온에서도 굳어요. 예. 네. 그래서 기름만 없애게 해주면. 자, 이거 버려볼게요. 고객님. 저렇게 확 밀고 나가야 돼요. 저렇게 확 밀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싱크대 배관에서는 배관이 부딪히고 유속이 죽어요. 여기서 해주면 가장 좋아요. 관리를. 물을 버려주더라도 여기서. 예. 네. 아시겠죠? 네. 받아갖고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서만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고객님 이거 안 막힙니다. 저는 굶어 죽어야 돼요. 아, 이런 거 알려주면은. 근데 이렇게라도 관리해서 쓰시라고, 오래 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부유물 떠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밀어줘야 된다고요. 예. 네, 이거는 그냥 기름, 저게 이 양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길잖아, 이 구간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물은 저렇게 나오잖아요, 고객님. 쫄쫄쫄 나오죠. 그러면은 자, 물에 써요. 통돌이가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탈수나 헹굼할 때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싱크대 배관하고 같이 쓰는 이 통돌이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물 양이 많아요, 나가는 게. 예. 보통 세탁기가 뭐 한 12kg에서 15kg 정도 쓰잖아요. 그 안에 만수해서 찬 물이 엄청난 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세탁 한 번씩만 해도 이건 자동적으로 그냥 버려진 물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드럼이잖아요. 드럼 물이 양 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버려주시고. 자, 물 안 내려오죠, 고객님?
근데 물은 안 내려와요. 근데 뒤로 오면 물이 차 있어. 네. 예. 이 물 그냥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죠? 이게 문제야. 예. 저 물이 지금 상태가 엄청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앞으로 저게 그냥 물만 깨끗하게 남아있게 해주면 막힐 일 없어요. 이제 버려볼게, 보면. 이따 넘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쭉 차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욕실에서 물 쓰는 건 의미가 없고, 예, 네. 네. 왜냐 그 전에서 막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예, 네.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네. 깨끗합니다. 그래서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네. 예, 네. 관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내가 지금 뚫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아니면 처음에는 이게 다 하세요. 그쵸. 예, 네.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안 합니다. 근데 그거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셔도 고객님 진짜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년 만에 막힌 거라면 그때 깨끗이 뚫었다는 네, 가정하에 네. 제가 이렇게 쓰시라는 대로 쓰시면 5년이 갈 수 있고 10년이 갈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탁기랑 세척기랑 뜨거운 물로 이제 하니까 네. 안 막힐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뜨거운 물이라는 물 자체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수압이 그 중요한 거는 그냥 물입니다. 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락스나 뭐 퐁퐁 정도 쓰시되 뭐 굳이 그 뚫어뻥이라던가 뭐 과탄산소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절대 도움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의 유체가 이 점도가 제로여야 되는데 그런 약분이 섞이면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방해만 줄 뿐이에요. 지금 고객님 지금 제가 버린 것도 맑은 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죠. 예를 들어 설거지나 퐁퐁물이라던가 이렇게 섞여있는 물은 이렇게 유속이 빠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가 끝나면 감아가지고 여기서만 버려주시면은 이제 3년, 5년 계속 꾸준히만 버려주시면은 10년 동안 쓰실 수도 있어요. 예. 어? 됐어. 아니 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될지. 잘만하게 그만둘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를 안 보는 게 그게 예 이렇게 해서 여기도 들어가서 다 깨끗이 세척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쓰시면 됩니다. 보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성청이 엄청 깨끗하잖아요. 예. 지금 관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정리할게. 예. 네, 꼭 그럼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집 비울 때 기름은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남의 국물 놔보세요. 아침에 남의 국물 그 남은 거 딱 보시면 오후에 되면은 다 굳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절대 기름 버리시면 안 돼요. 예, 네, 닦으셔야 되고. 예, 네, 기름 버리시면 고객님 이거 관리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아니 왜냐면 키친타올로 닦아줘도 되잖아요. 예. 네. 아니 지금은 제간에 이 기울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관리를 좀 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거 명심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지프로입니다. 예. 근데 주택이 좀 전에 다녀온 주택인데 막힌 구간에 뭐 그렇게 길진 않고 그리고 뭐 고압수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서 단단하게 협부도 작업으로 마무리 지은 현장입니다.